넣고 눌러. 오랜만에 한국 음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호떡, 호떡이라고 합니다. 호떡. 한국의 스트리트푸드, 길거리 음식들의 대표적인 게 떡볶이, 오뎅, 붕어빵,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호떡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길거리 음식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싸죠. 일단 싸고 맛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해먹기에는 귀찮아. 그냥 차라리 좀 나가서 사먹고 말지.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런 패키지, 이 박스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소개를 하다 보니까 뭐 돈 받고 찍는 것 같은데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냥 찍는 거예요. 집에 있길래. 요즘에 필리핀에 한국 식품 파는 곳들이 많죠. 얼마 전에 제가 여보세요라는 제가 소리 다 알아요. 거기서 이거 파나? 이런 거 있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종류가. 왜 호떡일까요? 호떡. 정확하진 않은데 떡은 라이스 케이크이고 호는 이게 뜨거워요, 이게. 그래가지고 먹을 때 해서 호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리안 스위트 팬케이크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Delicious recipe. 여기 레시피 정보가 네. 자 이렇게 이거는 요 안에 들어가는 슈가 흑당 잼 믹스 블랙 슈가 잼 믹스라고 써져 있고 요거는 호떡용 프리믹스 포 호떡 이제 믹스 이거는 인스턴트 드라이 이스트 3월 8일까지네 잠깐 올 며칠이야 아 그래서 비세스 풀풀이 빨리 이거 만들라 그랬구나 온도가 45에서 45도가 필요해요 종이컵에 3분의 2는 찬물을 넣고 3분의 1을 뜨거운 물을 넣으면은 45도가 나오나 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찬물 한 3분의 2컵 네. 그리고 뜨거운 물 3분의 1컵 그러면은 이게 한 40에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스트를 활성화시키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트를 이걸 다 넣으래 그리고 5분에서 10분간 반죽을 해주래요 5분에서 10분간 오 아우 오 손으로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잼 믹스 파이어 오일을 손에 오일을 좀 바를까? 오, 그렇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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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핀 다음에. 나도 보기만 많이 봤지. 해본 건 처음이다.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를 밑으로 네 방향을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자, 일단 하나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그렇지. 이 그 다음에 누르는 거야. 눌러, 눌러. 오. 오.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돼. 얇게. 네. 자, 하나 됐고. 어, 이거 쉽네. 쉽네. 잠깐만. 어떻게 알았어. 자, 요만큼.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이거 한 숟가락. 넣고, 원 스푼. 넣고, 닫아. 닫아. 이렇게. 안 돼! 아래로, 이렇게. 눌러! 와, 이거 봐. It becomes fat. 뒤집고 프레스. 자, 마지막 잼 믹스는 좀 넉넉하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남네 보니까. 넉넉하게. 근데 넉넉하게 넣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마지막 그렇지. 와. 자, 됐습니다.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잼 믹스 그 블랙 슈가는 조금씩 더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제일 많이 넣은 게 이건데 보세요. 터져버렸어요. 네, 터져버렸어요. 코리안 호떡입니다. 어요. 시나몬, 네, 좀 들어가 있고, 가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거를 포크와 칼로 썰어서 드시는 분이 있던데, 뭐 그렇게 드셔도 돼요. 한국에서는 그냥 손으로 먹습니다, 이거는. 네. 미세지 불불한 불러볼게요. 자, 할머니 갖다 드려. 할머니. 잘만 떠요. 그래. 뭐? 아빠가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자, 베이비 불불 놔봐. 맛있어. 멋져요. 넘어졌어요 오늘. 네. 맛있지? 이거 먹어. 이거 자꾸 먹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이런 제품.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자, 오늘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아이디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불불이었습니다.